안녕하세요. 식사는 잘 하셨나요? 좀 이제 좀 졸리시죠? 역시 그 실리콘밸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좀 뭐랄까 여기까지 나와 계시던데 저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저는 외국인 노동자 정진호라고 합니다. 네, 농담이고요. 저는 매일 밥을 먹고 맛있게 먹고 즐겁게 하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는 회사 쿠크패드에서 UI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요. 한국인은 저밖에 없습니다. 정말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아까 조성문님께서 정말 다양한 건강관련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중에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그 불편한 장소에서 생활한다는 거가 정말 많이 와닿았고요. 저 역시도 많은 부분들을 공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원래 이런 자리가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죄송해요. 도쿄는 실리콘밸리와 한국의 그 한국과 실리콘밸리의 중간적인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지금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앞으로 뒷장에서 계속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또 돌비의 그 오태호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언어적인 부분과 일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뭐 그런 얘기도 또 생산성에 대해서 또 중점적으로 일하시는 부분들도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일본도 굉장히 도쿄에서 일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인 그 쿠크패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제가 거기서 일하면서 느꼈던 점 어떤 식으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저는 정말 저도 오태훈님처럼 한국에서 한 10년 정도, 2000년도부터 계속 디자인만 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웹 디자이너로 웹 제작 경험만 쌓다가 한 2010년에 딱 10년 되던 때 11월 달에 네이버 재팬에서 지금 여기 네이버죠 채용이 돼서 도쿄로 건너온 다음에 정말 최고의 멤버분들과 멋진 경험을 쌓게 됩니다. 저도 그 오전 세션에 그 로코모티스 랩스의 그 이수인 대표님께서 정말 공통점이 많은데 저도 일본어를 미리 공부하고 온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현재 적응하면서 일본어를 공부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어학교를 다니고 유학을 통해서 취업을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당시 네이버 재팬의 디자인 쪽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얘 뭐래? 언어가 무슨 상관이야? 그냥 실력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한번 이력서를 한번 내보자 해가지고 내봤는데 이제 운이 좋아서 일본의 도쿄에 올 수 있었고요. 이후 잠시 이제 게임 회사 잠깐 있다가 오늘 현재 소개시켜드릴 회사 바로 쿠크패드에서 근무 중이고요. 여기서 유저 퍼스트 추진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UI 디자이너로서 쿠크패드의 서비스에 대한 기능의 개선 그리고 쿠크패드의 여러 신규 서비스에 대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로 일본에 18년 된 회사 18년 됐어요. 올해로 조금 오래된 스타트업이죠. 제가 맘담고 있는 쿠크패드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까 하는데요. 왜 제가 쿠크패드를 스타트업으로 생각하는지는 잠시 후 저희 회사가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를 알려드리면 좀 꽤 스타트업스럽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한국 분들 이제 요즘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러분들 집에서 요리 자주 하시나요? 요리하시는 분? 오, 꽤 있으시네. 사실 저는요, 한국에 있었을 때는 전혀 요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전혀 요리에 관심 없다가 거의 밖에서 그냥 끼니 때우고 사 먹고 이제 한국에서 지금 배달 음식 많이 시키죠. 배달로 먹고 그랬는데 그냥 장을 볼 때도 간편하게 만들어진 음식 있잖아요. 3분 난자라. 그처럼 아예 요리를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정말 요리라는 게 정말 뭐랄까 귀찮은 과정, 그냥 먹으면 빨리 먹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요리를 정말 하지 못하다가, 근데 제가 혼자 살게 되는 거잖아요. 도쿄에 왔으니까 혼자 살다 보니까 이게 맨날 시켜 먹는 거나 뭐 밖에서 먹는 게 이제 너무 질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슬슬 요리를 하기 시작하고 레시피를 보게 되고, 그중에 이제 쿠쿠패드라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당시 일본어를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왜 구글 크롬 되게 좋잖아요. 자동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레시피를 번역을 해서 김치 볶음밥도 만들어 먹고, 전 그때 김치 볶음밥을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만드는구나. 김치찌개는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해서 쿠쿠패드라는 회사가 의외로 그 한국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김치 레시피라든지 그런 레시피가 되게 많아요. 한번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로 검색하셔도 자동적으로 일본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 뭐랄까 저희 그 검색창이 그 로마지, 그러니까 이거 일본어로 알파벳으로 입력을 해도 그게 검색이 되게끔 그 설계가 되어 있어요. 한번 해보시고요. 실제로 저희 그 제 친구 해외에 사는 뭐 런던에 사는 친구들, 뭐 미국에 사는 친구들 보면은 쿠쿠패드 자주 이용하더라고, 그렇게 번역을 많이 해서. 자, 본격적으로 저희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서비스 자체는 1998년 3월에 서비스 시작해서 지금 4월 현재 레시피 수가 200만 종 이상, 20, 30대 여성이 대부분 이용하는 일본 최대 요리 레시피 서비스고요. 실제 저희 쿠패드의 월간 이용자 수의 그래프인데, 현재 월간 이용자 수가 일본에서는 약 5천만 명 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레시피 등록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작년에 또 이런 발표 자리가 기회가 있었어요. 스타트업 얼라인스에서 하는, 그때 재팬 부트캠프 데모데이 때 처음 저희 서비스를 소개시켜 드렸을만 해도 약 한 176만 건 정도 저였는데, 아 제가 이제 오겠다고 하고 했었 때 3월 31일 날, 3월 말이죠. 그때 레시피 등록 건수가 200만 개를 넘어서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쿠쿠패드의 그 레시피 등록 건수는 1998년 서비스 시작부터 2001년까지 도달할 그 2001년까지는 1만 건 정도, 2011년까지는 100만 건을 돌파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10년이나 시간이 걸렸어요. 걸렸는데 200만 건 돌파까지는 불과 4년 만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 4년 만에 100만 건이 늘어난 이유는 일본 내 스마트폰 보급이 주요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2003년 그 일본 총무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총무성 발표 자리를 보면은 일본의 스마트 보급률은 62.6% 정도, 이렇게 일본의 스마트 보급이 이제 슬슬 되면서, 아직도 그 피처폰 많이 써요 일본은. 근데 그나마 이제 그런 식으로 보급이 되면서 주로 이제 유저들이 주방에서 음식을 할 때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사진을 촬영하고, 그리고 뭐 요리법을 쉽게 올릴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런 게 잘 되다 보니까 더욱 레시피가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저희의 그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핵심 서비스인데, 쿡패드에 그 레시피를 올려주시는 분들은 전문 셰프가 아니에요. 다 그냥 일반 유저예요. 음식을 좋아하는. 단순히 요리를 그렇게 좋아하고 자신의 그 레시피를 다른 유저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신 그런 일반 분들이 올려주시고 계시는 건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레시피가 과연 뭐 맛있는 건지, 아니면 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요리를 만들어 보기 전까지 정말 알 수가 없는데, 기왕 이게 요리 식재료 구입하고 그 시간을 들여서 요리를 막 했어요. 했는데 맛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유저에 대한 그런 시간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만족을 시켜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게다가 저희 쿡패드에서는 그런 요리의 전문가가 아닌 유저들이 올려준 레시피를 저희 뭐
추천 레시피 해가지고 메인 상단에 올려주고 막 그렇게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또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름의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쿡패드는 레시피를 올려주시는 분들이 그런 레시피를 응원하기 위해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스크레버라는 그 스크레버는 그 스크따 그 스크따가 이제 만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레포트한다는 그래서 스크레버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도입하게 됩니다. 예, 스크레버는요 그 레시피 작성자가 레시피를 업로드하고 나서 이제 그걸 보고 요리를 한 유저가 그 레시피에 대해서 공유해줘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먹었어요. 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코멘트와 함께 자기가 만든 그 유저가 이제 그걸 레시피를 보고 만든 유저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코멘트와 함께 그 다른 유저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장을 하는 거죠. 해서 이제 가장 많이 스크래버를 받은 유저의 경우에는 최고 8만여 건 그 유저 한 명이 8만여 건 정도 받은 유저도 있고요. 이를 통해서 레시피를 올린 유저는 자신의 레시피가 다른 유저의 반응을 보고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 계속해서 그 레시피를 업로드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해서 계속 레시피가 늘어날 수 있고요. 물론 이렇게 스크래버를 올린 유저들도 계속해서 쿠크패드를 통해서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그런 하는 경험들에 익숙해져 가기 때문에 그런 유저들도 그러면 나도 한번 레시피를 한번 올려볼까? 하고 동기부여가 또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지는 하루의 레시피만 무려 평균 100건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크래버라는 기능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고기 경단 같은 거 올려준 유저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유저들이 각각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거죠. 레시피를 검색하는 서비스는 바로 쿡패드라는 그런 뭐랄까 공식화된 느낌이 좀 있는데요. 제 주변 지인들도 대부분 쿡패드를 이렇게 사용 중이고 최근 제가 일본인 친구 홈파티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만들어진 요리의 대부분이 저희 회사 레시피를 참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리에 관심 있다면은 누구나 무료로 등록해서 열람하고 혹은 등록해서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그만큼 일본에서는 최고의 레시피 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제가 레시피 검색 사이트로서의 쿡패드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근데 저 역시도 레시피 검색 사이트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기 위해서 기능을 개선하는 그런 작업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가 이제 최근에 레시피 검색 이외에도 다른 서비스들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는 제가 지금 직접 참여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요리를 동영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위한 이제 PC 화면과 이제 스마트폰 화면을 디자인했는데요. 유저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레시피를 저희가 직접 전문 촬영팀을 꾸려가지고 동영상으로 촬영한 레시피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처럼 PC 화면과 모바일 화면의 설계를 담당했고 지금까지도 이제 운영도 같이 하고 있고요. 참고로 쿡패드 들어오시면 되면 첫 화면부터 동영상 중심으로 된 레시피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그러면 동영상 서비스가 저희가 이제 쿡패드 촬영팀이 있어서 뭐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반대로 동영상에서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도 저희 회사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유저도 동영상 올릴 수 있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 참여형 서비스를 만들게 됩니다. 저 또한 이게 이제 아이폰 앱인데요. 이걸 이제 디자인하게 되었고 이 앱은 iOS로 선행 릴리즈 되었고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좀 많아요. 아직은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완벽하진 않더라도 계속해서 유저의 반응과 피드백을 보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스마트폰이 유행하기 전 일본. 지금도 아직도 피처폰이 많은데요. 대부분
대부분의 레시피가 쿡패드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레시피가 종이로 되어 있어요. 그 주로 이제 레시피 책을 사거나 그런 잡지를 사거나 혹은 직접 손으로 쓰거나 이렇게 요리를 만들면서 아, 맛은 이렇지, 소금은 이만큼 넣지 그런 걸 하면서 종이로 된 레시피가 많았어요. 그래서 피처폰으로 인터넷은 할 수 있었지만 너무 작잖아요, 화면이. 그 꾹꾹 버튼 눌러야 되고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다음 장을 그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넘기는 인터페이스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피처폰을 이용한 레시피를 보는 것보다 인쇄를 하는 게 더 편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쓰는 분들은 간단하게 그런 사진을 찍어서 그 자기 어플에 찍어서 보존시킬 수 있는 개발이 많은 그 앱을 개발하게 됐고요. 그 이름은 토르 레시피라고 합니다. 토르가 이제 찍는다는 얘기군요. 한국말로 이제 찍어 요리법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선행 작업이 됐고요. 이후 모바일 화면으로 추가 개발됐습니다. 모바일 화면으로 보면 이제 뭐 아이폰이라든지 뭐 다른 뭐 타블렛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겠군요. 일본어로 되어 있긴 한데요.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꼭 써보세요. 왜냐면은 솔직히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 쓰시고 있는 스마트폰에 그냥 사진 찍어서 그냥 자기 갤러리에 보관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거 그렇게 만들진 않았고요. 이게 각각 보면 이렇게 요리 사진하고 뭐 재료 사진 재료에 대한 부분이나 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 이렇게 좀 생각해서 제작하게 됐으니까 한번 사용자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아 일본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외에도 이제 저희 회사의 또 밥줄 광고입니다. 그 고객 참여형 광고 플랫폼에서 참여를 많이 했는데요. 요리에 관련된 기업의 신제품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조미료 회사다, 뭐 고기 회사다, 뭐 그런 여러 식자재랑 뭐 식료품 그런 회사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제일제당 그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이제 신제품이 나왔을 때 고객의 모니터링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 회사는 이제 유저가 그만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를 이용해서 쿡패드 유저들에게 직접 그 유저들과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플랫폼을 또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조미료다. 그럼 조미료에 관련된 그 기업이 그 조미료를 맛있게 쓰기 위해서 뭐 이런 조리법을 올리는 거예요. 그 기업이 직접. 기업 공식 키친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공식 키친인데 여기서 이제 이 레시피를 이 뭐 만들 수 있게끔 올려요. 그러면은 그 조리법을 보고 유저가 직접 요리를 해서 그 반대로 유저가 그 조리법을 보고 이제 스크랩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상품을 드리거나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죠.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이잭 광고 개발에도 참여를 했는데요. 이 광고 형식은 저희 쿡패드 사이트의 첫 페이지를 아예 전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기업의 새로운 제품을 홍보하고 단순히 제품 홍보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제품에 대한 관련 레시피도 함께 노출하는 광고고요. 저희 쿡패드는 광고 의뢰를 받더라도 아무 기업이나 노출을 시키진 않아요. 정말 요리에 관련된 기업들만 선별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쿡패드 유저가 광고라 할지라도 좀 기왕이면 좀 짜증나지 않게 오히려 광고가 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지금 계속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부분들은 회사 소개 사이트를 뭐 리뉴얼 한다든지 뭐 산지 직송 서비스라고 일본의 각 지역에 그 신선한 재료를 가정에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용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리뉴얼을 업무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레시피 검색 서비스 일 위에도 기존의 다른 서비스나 그런 리뉴얼을 담당하거나 좀 개선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디자인 업무 등등등 새로운 미션들을 계속 생겨나고 뭐 새로운 미션들을 처리해 나가면서 또 개인적으로도 개선점은 없는지 또 찾고 있는데요. 자.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은데 오늘 지금까지 제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저희 회사의 업무 환경과 저희 회사의 그런 문화를 제가 느꼈던 점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 쿠크패드의 아이덴티티와 같은 장소가 있습니다. 짜잔. 바로 주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이 저희 라운지 스페이스라고요. 쿡패드는 이렇게 넓은 주방과 신선한 식재료가 언제나 구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살이 너무 많이 쪘어 지금. 정말 사원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맨날 있는 건 아니고요. 일은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정말 점심시간에 직접 점심을 같이 만들어 먹거나 뭐 사내 이벤트도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내에는 그 건강 레시피라는 팀이 있어요. 주로 여기서 그 영양사분도 계시거든요. 저희 회사에 영양사분들이 만들어주신 그런 이렇게 영양사분들이 항상 상주에 계시는 건 아니니까 각자 본인도 할 일이 있으시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레시피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될 거야라고 건강에 좋은 레시피가 될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올려주시거든요 레시피를. 그러면은 실제 유저들이 그런 뭐랄까 그 레시피를 보고 만들어봐야 되잖아요. 그 전에 저희가 이게 정말 유저들한테 어떤 느낌을 받아올지 맛도 궁금하고 저희도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직접 만들어 먹고 그런 식으로 테스트하는 장소기도 해요. 이 레시피에 대한 테스트를. 그래서 어떤 심지어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제 저희가 맛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거랑 또 곁들여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그걸 또 유저한테 또 알려드릴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위해서 꼭 이 장소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소개시켜드린 이 뭐랄까 이 라운지 스페이스 외에도 그 동영상 서비스 아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위한 스튜디오도 두 개 더 주방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크진 않고요. 자 다음은 제가 근무 중인 그 유저 퍼스트 추진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지에서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저는 이제 디자이너니까 이제 저희 팀 위주로 설명하게 되는데 크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안, 개발, 릴리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서에는 경우에는 뭐 디자인 팀이 아니에요. 저희는 디자이너, 엔지니어 그리고 디렉터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구분 없이 그냥 다 유저 퍼스트 추진실 직원이에요.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스스로가 모두가 제안하고 모두의 의견을 받으면서 개진하면서 그 아이디어를 계속 서로 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브러쉬업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정말 커뮤니케이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쿡패드 레시피 페이지를 개선하고 싶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개선하고 싶은지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팀원한테 공유를 하게 되고 이렇게 GitHub에 본인의 IT 아이디어나 그런 가설을 팀원들이 공유하게 되고요. 그 가설을 뒷받침해주기 위해 뭐 저 같은 디자이너니까 뭐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요. 다들 이제 손으로 종이에다가 손으로 뭐 와이어프레임을 뭐 그린다든지 해서 곁들여서 이제 왜냐면은 커뮤니케이션을 내가 생각하는 거를 남들한테 얘기를 하려면은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유를 하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그 개발에 필요한 멤버 리소스 조율이나 개발 일정 등 여러 부분들을 논의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의 흐름을 정리하고 실제 디바이스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프로토타이핑을 직접 해보고요. 확인해 나가면서 고쳐갈 부분들을 고쳐가게 되고요. 디자인이 완성되면은 이렇게 가이드를 작성해서 개발자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지금 이거는 되게 뭐 한국에서도 뭐 맨날 하는 거니까요. 아마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후 이제 프론트나 서버 사이드 개발자한테 함께 이제 실제 구현까지 가져가게 되는데요. 실제 구현이 반영되기 전에 이제 엔지니어 쪽에서는 코드 프리뷰를 통해서 한 번 더 검증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이제 실 서버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업무 프로세스는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이렇게 쿠크패드에서 일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좀 정리해 보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원들은 지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플랫해요. 업무에 따라서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다른 팀에서 디자인이라도 하니까요. 그 서비스에 대한 개선점이라든지 자유적으로 GitHub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의견을 개진해서 야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기능에 대한 얘기만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식으로도 개진할 수 있는 거죠. 모두가 분야별 리더라는 책임이 의식이 강하고요. 모두가 다 리더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 일이 진행해 하게 되면 스스로 컨펌을 냅니다. 누구나 컨펌, 뭐 다른 사람이 컨펌을 내주지 않아요. 그냥 철저하게 동료들한테는 피드백만 받습니다.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브러시업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컨펌은 내가 하게 됩니다. 부장급 인사라든지 그런 거 정말 딱히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뭐 그 사람이 부장급 뭐 우리 팀을 총괄하고 있다고 해서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모두가 프로젝트의 자원으로서 움직이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자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하잖아요. 저는 정말 디자인밖에 모르거든요. 뭐 프론트 개발을 모르세요. 뭐 코드를 못 짜요. 저는. 대신 저희 이사님이 해줘요. 그런 걸. 저희 이사님이 디자인도 하시면서 코드도 되게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누구나 나는 디자인도 할 줄 알지만 코드도 할 줄 알아. 난 디자인밖에 몰라. 아, 그러면은 알았어. 넌 디자인만 해. 그게 되는 거죠. 업무 분담을 확실하게 해요. 그래서 업무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일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꼭 쿠크패드만 이런 쿠크패드가 이런 문화를 갖고 있긴 한데요. 이거는 좀 이제 제가 느끼는 점이라서 굳이 뭐랄까 다른 사원들은 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아까 뭐 오태훈님께서 말씀하시고 뭐 조성문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항상 뭐랄까 야근하는 사람들은 야근하고요. 야근 안 하는 사람들은 야근 안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집에 일찍 가거든요. 집에 일찍 가고 뭐 6시 반 퇴근인데 6시 반에 땡 하면 퇴근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지만 꼭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뭐 10시, 11시까지 남아있어요. 그건 정말 그건 일이 있으니까. 일이 있으면 남아있는 거고 일이 없으면 그냥 집에 갑니다. 그런 식으로 뭐 휴가도 되게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뭐 주어진 휴가잖아요. 되게 눈치 없어요. 눈치 볼 필요 없어요. 휴가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 와이프분이 일본 분이신데 그런 식으로 저녁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같이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가니까 뭐랄까 생활이 되게 안정된 느낌을 받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제가 그런 느꼈던 점들을 좀 정리해봤고요. 그리고 회사 측면에서 보면은 쿠크패드가 이런 오래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런 팀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좀 의외에 가깝다고 생각해. 오히려 이렇게 오래된 회사 자체나 엔지니어 문화가 강하고 그 엔지니어 분들께서 새로운 트렌드랑 그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회사 분위기가 좀 그런 식으로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린하고 스피드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쿡패드에서는 개발자 블로그요. 개발자 블로그 계속 버벅이는데 쿠크패드에서 근무하는 개발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디자이너로서 이거 제가 쓴 글인데요. 저 역시도 디자이너로서 쿠크패드에서 디자인 설계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스피드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에 대한 그 고민점을 이제 글을 올렸고요. 이런 글을 포스팅하기도 하는데요. 다른 직원들도 그 역시 업무를 각각 진행하잖아요. 그 업무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이렇게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회사는 이런 블로그 활동을 되게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요. 쿠크패드라는 기업에 관심이 있는 개발자들이 여기에 올라온 글들을 읽고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글을 보고 업무에 참고하거나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채용이 된 이후에도 되게 빠르게 흡수하는 저희 뭐 적응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좀 빠듯하긴 한데 빨리 갈게요. 이 배경 사진은 그 뭐랄까 저희 사원들끼리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쿡패드 그 스페이스에서 라운지 스페이스에서 쿡패드 라운지라는 사내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저희 사원들끼리요. 뭐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뭐 만 원씩이라도 내면서 그런 식으로 업무 시간 외에 요리도 하고 맥주도 한 잔씩 하면서 고단한 하루를 풀곤 하는데요. 그때 만들었던 그 고추장 삼겹살이에요. 제가 만들었던 이렇게 제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제가 이런 요리는 좀 만들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거 좀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먹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들었는데 또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만들기 잘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처럼 제가 다니는 회사가 회사 다니면서 느꼈던 점이
그 서비스의 개선점이나 이러한 서비스가 있으면 어떨까 하고 사원들 스스로가 고민해서 해결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런 기능을 만들면 유저가 더 편하게 쓰지 않을까, 뭐 이런 우리 서비스를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소속된 그 유저 퍼스트 수준실은 코크패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저희 팀에서는 팀원들이 직접 문제를 발견하고 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여기서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그 많은 분들을 모셔두고 발표하기엔 좀 부족한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걱정도 드는데요. 제 요점은 뭐랄까 실리콘밸리와 도쿄의 그 다른 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제 발표를 들으시고 아 도쿄는 그래도 한국하고 좀 많이 비슷하네, 그런 것도 좀 인사이트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오히려 더 실제로 업무를 하는 거를 발표해 드린 것 같아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정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혹시나 이 주변 여기 계신 분 중에 도쿄에 관심 있고 뭐 도쿄에 진출을 하고 싶은 사업가 분들 계시면은요, 현재가 가장 중요한 것, 현지화, 로컬라이징. 그 심지어 그 영문권이나 다른 유럽이나 미국 회사들 보면은 항상 일본에 들어올 때 일본어를 꼭 써주거든요. 일본어로 번역을 꼭 필히 넣거든요. 한국어로 런칭하는 경우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뭐 대부분 꼭 일본어 번역 그 번역본을 같이 해서 런칭을 하더라고요. 현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꼭 많이 일본에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런 부분들을 100만 번 강조시켜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으면 아래 트위터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